관계에서는 의심을 하지만 두 분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데요. 주준 씨, 처음 호흡을 맞췄습니다. 그때는.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표준 씨랑 호흡을 맞추면서 되게 단단한, 되게 밀도가 높은 배우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같이 사적으로 대화를 좀 해봐도 그렇고 호흡을 아는데 굉장히 뭐랄까요, 딱 우직한?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김효주 씨한테 좀 기대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배우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우직. 효주 씨는 우직. 사실 오빠가 저한테 기대했다고 했는데 저는 현장에서 지훈 오빠한테 많이 기댈 수 있었던 게 오빠가 배우로서 현장에 있는 것도 훌륭하지만 가끔 그 현장 전체를 바라보는 프로듀서의 눈을 가지고 있는 배우 같아요. 그래서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다거나 하면 바로 목소리를 내주는 배우다 보니까 함께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너무 고마울 때가 많고 든든하고 제가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. 숲을 보는 사람이에요. 네, 포레스트. 네. 자, 이번에는 모기사슬에서 인간을 떼어놓는 게 첫 번째 목표였다면 두 번째는